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식테이저 김승훈이에요. 자, 오늘 좀 사심 역사 시작이 좀 늦기는 했는데 이번 주에요. 이제 우리나라 또 한국 독립운동사 아니면 이제 정말 아니면 일반인들의 그런 삶과 관련해서 개봉하는 영화가 이번 주에 두 개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영화 리뷰를 이제 물론 네, 나란 말싸미를 워낙 외국 묘사가 워낙에 심했던 영화다 보니까 하도 제가 지난주에 그 영화 관련 리뷰로 1시간 25분 동안 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영화를 제가 안본 상태예요. 지난주하고는 다르게. 이번 주에 지금 봉우동 전투가 아마 어제 개봉했을 거예요. 맞나? 봉우동 전투가 어제 개봉하고, 이제 오늘은 김복동 할머니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해요. 근데 제가 김복동 할머니와 관련된 컨텐츠는 일단 이번 주에는 안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 안 하고, 다음 주에 이제 8월 14일에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기림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광복절 특집 컨텐츠가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광복절 특집 컨텐츠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광복절 특집 컨텐츠를 제가 또뭐 맡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광복절 컨텐츠는 남겨놓도록 하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내지 화요일에는 제가 사심 역사를 그거를 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내지 화요일에 사심 역사를 한능검 문제를 풀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한능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토요일에 분석해볼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다음 주 중에 한능검 문제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문제를 분석을 해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번 주 사심 역사를 한번 정리를, 뭘 어떻게 할 거냐면요. 봉우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그리고 그 봉우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이후에 독립군들이 각종 참변을 통해서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까지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봉우동 전투는요, 이제 영화 봉우동 전투가 개봉을 하긴 하죠. 여기 봉우동 전투 영화 포스터도 있지만요. 네. 저도 아직 이 영화를 안 봤어요. 이 영화는 안 봤는데, 일단 이 전투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봉우동 전투 이야기. 그래서, 전투는 1920년 6월에 있었던 전투고요. 자, 1919년에, 영화 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이따가 낮에 제가 봉우동 전투 영화를 볼 거예요. 영화를 보고 제가 리뷰 영상은 따로 올릴게요. 영화 리뷰는 따로 올릴 거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임시정부하고 그렇게까지 막100% 연동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독립군이 만주에서 무장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일본이, 3.1운동 때문에 이제 한반도 헌병경찰 무단통치가 제대로 안 먹히고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무단으로 찍어두리니까 저렇게 만세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좀그 이제 문화적으로 세뇌를 시키자 하는 문화정책으로 바꾸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독립군 무장투쟁 세력들을 소탕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까지 이제 일제의 영향이 미치게 되죠. 근데 만주 지역에 왜 일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냐면요.
원래 만주 연해주 지역까지 다 청나라 영토였는데 제2차 아편전쟁 때 러시아가 연해주를 들어오게 돼요.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에 들어오고 러일 전쟁에서 졌지만 그 이후 그 러시아는 그 일본이 좀 이런저런 협조를 해달라 하면 찍소리 못하고 일본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얼빈에서 그 안중근 장군이 의거를 일으켰을 때도 거기가 이제 러시아 영향권이었거든요. 러시아 영향권이었고 거기서 이제 러시아 헌병대가 체포해서 일본이 재판했어요. 꼬레야 우라라고 외쳤지만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 만주 지역은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소련의 영향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향은 있었어요. 영토는 중국이었지만 그리고 중국도 신의혁명 전후로 내전이었죠. 그 군벌 세력하고 국민당 세력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기겠지만 공산당까지 이제 안에서 내전이 있어요. 물론 이때는 국공내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 때 군벌을 완전히 몰아내고 한번 이제 손문이 그 중국 대륙을 한번 뒤엎죠. 그 다음에 이제 국공내전이 제1차 내전이 있고 그때 이제 장항량이 하극상을 해가지고 장계석을 그 서한에서 감금을 하고 이제 다시 합작해야 된다. 일본하고 전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2차 국공합작을 맺고 193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뭐 어쨌든 뭐 그 다음에 이제 중일전쟁 끝나고 1945년 이후에 다시 이제 제2차 국공내전 거기서 이제 공산당의 얘기죠.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쭉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한독립군은 가칭이고요. 홍범도 장군이 이끌고 있던 부대는 공식 명칭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하고 이제 간도 지역에 있었던 독립군들하고 이제 북간도 지역이었죠. 연합을 해가지고 대한북로독군부를 결성을 하게 돼요. 독립군부죠. 그래서 이제 봉우동 쪽에 집결을 해서 이제 한반도 두만강을 넘어서 그 당시의 무장투쟁들은 그랬어요. 두만강을 넘어서 한반도 안에 있는 뭐 일본 군 시설들을 약간 소탕하는 그런 게 당시에는 진공작전이었어요. 자, 당시에 이제 1917년에 그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러시아는요, 제1차 세계대전을 조금 일찍 끝내요.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 원래 연합군 쪽에 있었다가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독일하고 협정을 맺으면서 그 전쟁을 끝내버렸는데 문제는요, 독일이 지더라도 독일이 졌잖아요. 근데 소련이 독일한테 뺏긴 땅을 돌려받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그 분할 점령하고 있었던 폴란드가 독립하게 돼요. 그래서 폴란드가 독립해요. 그렇고 근데 원래 러시아 군 산하에 있던 체코 사람들이 포로로 있던 그 군단이 있었어요. 체코 군단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끝나면서 그 체코 군인들이 그 귀국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래 체코 쪽이 러시아 포로 쪽이었는데 그 독일하고 그 전선 지역이었잖아요. 교전 지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체코 땅을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이때 독립했고 체코가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체코 사람들이 귀국하게 된 거야. 근데 이때 유럽제 무기들을요. 그러니까 체코 사람들이 무기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독립군한테 이 무기를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군수품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독립군이 이제 우리 그 군수물자도 좀 생겼고 이제 좀 싸울만 하게 됐다. 하지만 그 일본군은 이거를 모른 거예요. 설마 얘네들이 무기를 주고 갔을까? 이런 걸 생각을 못한 거겠죠. 자, 근데 이제 1920년 6월 2일에요. 만주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독립군 병력들이 국내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함경북도에 들어와서 그 경찰 주재소 쪽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일제 군경하고 총격전을 벌이게 돼요.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 한 명이 이제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일제가 이 종성에 있는 경찰 주재소에서 경찰들하고 헌병들까지 보내서 올려요. 근데 이제 6월 3일에 그 박승길이 지휘하는 신민단원 30명 정도가 이제 두만강 북쪽에 있는 삼둔자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자, 삼둔자라는 마을에 있었는데 그 여기서 그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온성으로 해가지고 종성으로 내려갈 예정이었어.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그 두만강 상류 한 15km 근처까지 왔는데, 근데 일제 군인들이 주변을 수색하다가 두만강 쪽에요 쪽배가 있는 걸 본 거야. 당연히 배가 있어야지 두만강을 건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경들이 이거 누군가 왔다 해서 수색을 했는데, 삼둔자 마을에서 한 20명이 조금 안 되는 병력이 두만강을 건너오는 걸 본 거예요. 당연히 대응 사격을 했겠죠. 지금은 경고 사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대응 사격인데, 그래서 이제 신민당 부대가 도강을 중지를 하고 그 버들 방천에 이제 은폐를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잠복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일본 군경들이 대응 사격을 했는데, 근데 총격전은 금방 끝나요. 그래서 그 이제 한국인 노인집에 들어가서 신민당 병사들이 이제 그 쉬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일제 군경 부대인 남양수비대가 이때 병력이 추격대를 조직하게 돼요. 근데 수비대 10명에 헌병 경찰 7명. 네, 일단은 20명도 안 되는 병력이죠. 그래서 그 추격대를 인솔해가지고 아침에 두만강을 건너가서 삼둔자를 침공하게 돼요. 자, 이게 삼둔자 전투예요. 삼둔자 전투. 그래서 항일 군대를 추격하려고 중국 영토를 침범한 거예요. 자, 이거 중국 영토 침범이에요. 중국도 나중에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일제는요, 항일 군대가 있을 장소라고 의심만 되면 그 들어가서 총을 쏜 게 아니고요, 위력 수색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기 전부터 사격을 해요. 그런 수색을 해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인원이 있으면 뭐 나중에 그 사람의 그 신변이 밝혀지기 전에도 그냥 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놀라서 도주를 하면 체포해서 신문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냥 사살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아? 말이 안 통하죠? 그럼 죽여요. 일제 군경은 그 당시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삼둔자는요, 한인 농민들이요, 이 간도 지역에 정착하면서 만든 마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남양수비대가요, 여기 독립군 근거지구나 하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농민들이 있다는 이유. 그래서 발포 수색을 하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독립군의 주요 지원 세력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항일군하고 지역 주민 이거 구별할 수 없겠구나, 위장해서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위장에서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무차별 사살을 저지른 거죠. 그 무차별 사살을 저질렀는데 그러다가 이제 농민한테 정보를 얻어요. 그 신민단 부대원들이 어느 집에서 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김명호 노인의 집으로 간 다음에 포위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신민단원들은 이거를 알고 일단 빠져나와서 후퇴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수비대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포위하고 그냥 집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김명호 노인의 그 아내하고 큰아들은 즉사하고요. 김노인의 아들이었던 그 김종식 씨의 아내하고 그 김노인의 손자 중상을 입었다가 사망해요. 자, 그래서 남양수비대가 북은 산중에 이제 야영을 하면서 그래서 위에 지시를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근데 적 이제 20명도 안 왔잖아요. 20명도 안 오니까 얘네들을 토벌할 수는 없겠구나 해서 지원군을 받아요. 지원군을 받았는데 이제 군경들이 그 야스카하고 이 추격 대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6월 7일 새벽에 이제 후안산에 침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추격대가 이제 길 안내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병사를 한 명 보낸 거야. 병사를 한 명 보냈는데 이제 후안산에서 신민단 부대원들 한 14명에서 한 15명 정도가 이제 최진포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불 켜놓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불 켜놓고 밥 먹을 준비하니까 일제 병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일제 병사가 그 집으로 들어갔다가 의심이 든가. 그리고 방문을 열어요. 자, 함부로 열었죠. 근데 이제 신민단원이 한 명이 누워있는 거야. 근데 신민단원이 누워있는데 자고 있질 않았어요. 자고 있진 않고 옆에 총을 들고 누워있었어. 총을 잡고. 누워있다가 일제 병사를 보자마자 바로 두구둥 퉁 쏴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봉오동까지 후퇴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갑작스럽게 이 삼둔자 전투도 그렇고 봉오동 전투도 그렇고 그 그러니까 연결돼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준비된 전투가 아니었던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못하고 이제 총격전을 벌였는데 일단은 이 봉우동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는 딱히 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민간인들이 희생됐어요. 일제가 이제 수색을 할 때 그냥 무차별 사격을 하면서 수색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그 최진삼이라는 사람의 이제 아내 최진포의 형수인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집 밖에 나왔다가 일본군한테 사살당했어요. 무고하게.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 6명이 여기서 체포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봉오동에 있었던 홍범도가 일제 추격대가 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격퇴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봉오동이 여기 이제 민족 기록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그 지역 안에만 평평한 분지예요. 분지인데 입구에서 안쪽까지는 한 골짜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골짜기 안에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형을 고려를 해서 한 800명 내지 900명 정도가 있으니까 중대를 나눠요. 중대 병력을 나눠서 각 중대를 이제 일본군이 들어오면 포위를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러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체코 병사들이 체코로 돌아가면서 무기를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그 무기를 주고 갔다 그랬잖아. 우리 독립군한테. 그렇게 되니까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화력은 좋아졌지만 일본군에는 기관총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일본의 그 정규 병력에는 나중에 지원 부대가 올 경우 포병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기관총보다 포병? 대포가 더 강하겠죠, 포병이. 그래서 하지만 이 홍범도 장군이 이 매복을 시켜놓은 이 장소는 기관총 사용이 좀 어려운 데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복을 하게 되면 이제 피하식별이 안 돼. 그래서 그 포병 부대가 오더라도 이 포병대가 활용이 이제 활용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홍범도 장군하고 김자진 장군에 대한 컨텐츠를 했었잖아요. 근데 홍범도 장군은 뭐다? 그 예전에 독립군을 하기 전부터 포수로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의병 활동을 하면서 그 부족한 화력을 극복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전을 이 전투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남양수비대가 이제 야스카와 추격대대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대대급의 지원 병력을 받은 거예요. 대대급의 지원 병력을 받은 건데, 그 이제 6월 4일 그 아침 8시 30분부터 이제 봉오동 하촌에서 집집마다 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의심되는 민간인들을 보이면 그냥 죽였어요. 조사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논문 자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민간인들이 이제 여기서 왠지 전투가 있을 것 같으니까 피난을 가요. 자, 그래서 집들을 다 이제 비워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인 순경들, 경찰들도 여기를 순찰을 했는데 일제 추격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경찰들은 일제 추격대한테 여기는 중국 땅이다.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도망간 건너라. 했는데 그 일제 추격대가 이 중국 순경의 요구를 무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추격대가 그래, 일단은 민간인들이 집을 비웠으니까 이게 밥을 먹고 포로를 잡은 농민한테 수레에 기관총을 실으라고 해요. 자, 그리고 수색을 계속 하다가 마을 주민들을 발견하자마자 암탐 사격, 정탐만 해야 되는데 정탐 사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로 죽였어요. 자, 그래서 추격대 척후병이 매복 지점까지 왔는데, 자, 이제 항일 군인들이 이제 척후병을 그대로 보내줬고, 이제 추격대 본대를 기다리게 돼요. 자, 이제 추격대 본대는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또 암탐 사격을 또 해. 또 무차별 사격을 해요. 자, 근데 이제 홍범도 부대가 대응을 안 하죠. 자, 근데 이제 그 추격대가 행군 종대 대형이었고요. 그 추격대가 이 홍범도 부대가 매복했다는 걸그 눈치채지를 못한 거예요. 그 뭐냐? 눈치채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매복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뭐냐? 홍범도 장군의 부대는 그야말로 정예병이었어요. 거의 다 포수들 위주로 구성이 돼가지고 정예병이었는데,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부대. 그래가지고 이제 추격대가 매복 장소로 왔는데, 처음에 바로 대응을 안 하고 깊숙이 끌어들여요. 깊숙이 끌어들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이제 공격을 시작하라고 하늘 향해서 탕! 쏴라. 그러니까 이제 거의 4년에 매복해 있던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드디어 대응 사격을 시작해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유리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화력에서 일본이 유리하지만 일본이 그 화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반격도 제대로 못하고 퇴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항일 병사들이 그런 도주하는 그 일제 군인들을 계속 이제 추격을 해요. 계속 추격하면서 사격을 하고 그러다 이제 그 오후경에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리면서 폭우가 쏟아져서 그 뭐냐 전투가 이제 중지가 되죠. 그래서 양쪽 모두 철수해요. 이제 폭우가 쏟아져서 이제 그 뭐냐 총을 이제 제대로 쏘기가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추격대를 격퇴했어요. 자, 근데 일본은요 20명을 죽이고 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부가 이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그 상하이 독립신문이 1920년 6월 22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적 사상병 12명, 아군의 손에는 위상 하나, 뭐 시체 뭐 24구, 뭐 그 외에도 상당한 사상자가 있는 것 같다, 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검증을 하면 뭐 일제 병력은 한 10명 정도가 한 사상을 입었다 하고 생각을 한 거겠죠. 자, 그러면요, 그 일제가 죽였다고 하는 20명, 독립신문에 나온 수체 24구는 민간인 사망자가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홍범도 장군의 부대가 전투가 끝난 다음에요, 이제 마을 뒷수습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원래 전투가 일어나면 분명 사상자가 있을 것이고 그 전사한 사람들의 그 시신을 수습하고 부상병들 치료하고 하잖아요. 근데 남동의 남녀노소 24명의 시체를 처리하고 부상자 2명이 있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홍범도 장군의 부대를 죽인 병력보다 민간인들을 더 많이 죽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항일군은 못 잡고 민간인만 학살했다가 오히려 아군이 10명 정도가 사상자를 발생한 뭐 그랬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좀 국지전이에요. 이거는 거의 국지전으로 한 그렇게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일본이 만주에 있는 독립군 부대에 토벌 및 소탕에 좀 더 전력을 투입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보호동 전투 그 전적지에 있었던 옛날 비석이에요. 이건 옛날 비석인데 옛날 비석인데 좀 이제 글씨체가 좀 나름 뭐 붓글씨 같은 글씨체죠. 그런데요, 이게 비석이 새로 바뀌어요. 중국 도문시 봉우저수지에 있는 현재 이 비석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비석이 그 요 글 내용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네, 비석을 새롭게 새기기 위해서 그 새롭게 그 바꿨어요. 이렇게 한번 딱 지운 다음에 네, 내용이 수정됐죠. 그래서 중국 도문시의 수도국의 그 봉우 저수지에 있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보호동 전투의 격전지나 그래서 보호동 촌락 이런 데는 이 보호동 전투 기념비가 있는 보호 저수지에서 북쪽으로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좀더 가야 돼요. 그래서 격전지가 의외로 지금 되게 잘 보존이 돼 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거 보호동 전투 기념비 이거는요. 중국하고 북한이 합작해서 만든 거예요. 중국하고 북한이 합작해서 만든 거고, 이거 합작해서 만든 건데, 이제,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합작을 했냐면, 홍범도 장군이요. 나중에 자유시 참변 이후에, 소련에서 공산당 활동을 해요. 소련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고, 카자흐스탄 쪽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해서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북한하고 중국 쪽에서는 김좌진 장군보다는 홍범도 장군을 조금 더 높게 쳐주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동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홍범도 장군,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이주해서 남은 삶을 살았고요. 근데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 때 소련 연해주 쪽에 남았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자유시 참변 때 김좌진 장군의 신민부 이런 세력들은 만주로 다시 돌아갔는데 홍범도 장군은 이미 이전에 가족들도 독립운동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고문당해서 죽었었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이때 자기한테 남아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가족도 아무도 안 남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냥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소련에 눌러서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영화 봉오동 전투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 사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 영화 이제 막 개봉했는데 이거 어떻게 봤겠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제가 이 영화를 볼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영화를 볼 거고 그 영화를 보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누고 저는 다음 파트 청산리 전투로 넘어가겠습니다.